마가복음 계속 해야 되겠죠? 어느 성인이 강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어요. 이 성인은 아무 말이 없이 서 있다가 청중들이 집중하게 되었을 때 무심코 손을 물속에 넣어서 꽤 큰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들에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지금 이 돌은 표면이 젖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이 돌을 반으로 딱 쪼개어 볼 텐데 여러분 생각에 돌 속에는 물이 젖어 있을까요? 전혀 젖어 있지 않고 말라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중의 입장에서 그 질문을 똑같이 받았다고 합시다. 그 돌 안에는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젖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 명이 손 들었습니다. 말라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 더 많은 여러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답은 말라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수백 년이 되었을지 수십 년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돌은 이 물속에 잠겨서 수없이 많은 물살을 견뎌내고 스쳐 지나가게 했지만 그 속이 젖지 않았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그렇게 십수년, 20년 넘게 출입을 했지만 전혀 속이 변화되지 않고 겉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겠고, 그렇죠? 또 이것을 반대로 적용을 하자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고 변할지라도 그 속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옹골찬 모습으로 또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썬다싱이라는 성인은 사실 전자의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물살을 겪어냈지만 그 속이 젖지 않았던 이 조약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그 본질적인 가치와는 점점 괴리가 생기고 멀어지는, 제일 목사로서 환장할 때가 언젠가 하면, 목사님도 환장할 때가 있나? 있죠, 있죠. 많아요. 예, 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좀 찬양을 자주 많이 부르는 편이에요.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은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해요. 잘 못하는 찬양이지만 저는 청년 시절부터 그렇게 찬양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늘질 않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완전 박자 무시하고 그저 잘못된 음도 꽂히면 평생 글로 갑니다. 전혀 안 바뀌어요. 또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찬양을 좋아하는데 어떤 땐 그 찬양이 마음속에서 공허하게 울릴 때가 있어요. 그땐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공허하게 울릴 때,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준비되어질 때, 그때 제일 화가 나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럴 때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일상에서 그런 자신과 신앙의 현실과 괴리를 겪으면서 괴로워하는 젊은이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세 종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갔지만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렇게 인류의 구원과 맞서서 홀로 기도하던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밤새 꾸벅꾸벅 졸고 내려왔던 세 제자의 모습. 베드로, 야고보,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보통 이 세 사람을 우리는 열두 제자 중에서도 이너서클이라고 할 정도로 핵심 그룹으로 따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장 제자 같은 액션과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사람인데 유다입니다. 그를 성경은 열두 제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했고 예수님에게 입맞춤까지 했던 매우 끈적거리는 모습으로 그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가 예수님을 넘겨줄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매우 쓸쓸하게 사실은 깊은 배반의 밤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끔찍한 밤입니다.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아픔도 많이 겪고 고생도 같이 했는데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다 버리고 떠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겪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실 끔찍한 제자의 밤이죠. 배반의 밤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뜬금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51절, 52절을 볼까요?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녀석은 벌거 벗은 채 도망질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기 한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못 박히고 있죠. 이게 남의 얘기 같으면 이름을 못 박힐 이유가 없는데 이게 누구 이야기를 했을까요? 에?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가 되죠. 근데 상당히 저는 용기 있는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정말 차마 이름은 못 밝혔지만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의 배반의 장면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냥 삭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 배반의 밤에 세 종류의 제자를 만나게 되죠. 사실은 그림은 각각 달리 묘사를 해놓고 있지만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본질은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첫 절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을 볼까요?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4절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시작. 자, 여기 그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너무 끔찍하죠.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서 속에서는 굉장히 그 의분이 일어날 거예요. 야, 이거 좀 심했다. 입맞춤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배반을 가장하고 스승을 은전 몇 채 넘겨버리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들의 배반을 너무 나하고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해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향후에도 보겠지만 베드로도 더 지독한 배반의 장면을 그려내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몇몇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는 열왕기 18장에서 갈멜산 위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엮어냅니다. 그리고 한 장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아베 아내 이세벨의 호령소리 한마디에 그는 광야로 도망을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왜 도망을 갔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죠? 자기 생명을 위하여.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그 말을 히브리 말을 그대로 놓고 다시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믿던 소신과 신념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봉하고 믿던 신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번 해봤나요? 그거는 내게서 건강이 이뤄지고 또 재물이 날아가는 충격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충격을 베드로가 겪습니다. 베드로가 단지 약해서 인간성이 그래서 배반한 것만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사실은 내가 이 바보 멍충구리 같은 인간, 내가 저런 사람을 보고 따라다녔다니. 적어도 자기들이 기대하던 기독교,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스승의 결말은 저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던 하나님이 내게 내가 기대하던 어떤 그림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예외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이 문제 앞에서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철석같이 믿던 기초와 신념이 무너질 때 언제든지 배반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똑똑했던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암호를 짜고 스승을 넘겨버리는데 이때 사건이 하나 생기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여긴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둡니다.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이 종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구로 소개되어 있죠? 말고,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귀를 쳤어요. 이렇게 여기 정수리를 겨냥해서 딱 쪼개려다가 빗나갔나요? 그래서 옆을 쳐가지고 귀가 떨어졌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모든 종들은 귀를 뚫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고는 제사장의 하급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종노릇을 하는 하급 제사장 계급입니다. 근데 종이 귀를 상할 때에는 그 종노릇 마저 못해요.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나 신명기 또는 레위기 율법을 보면 귀를 상하거나 신체를 상한 자는 제사장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정수리를 치려다가 빗맞은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귀를 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통 열만 내고 다혈질 정도로만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쓴 책 중에 베드로 전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의 대체적인 평가가 그 베드로 전후서의 헬라어 문체는 상당히 수려한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그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읽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붓을 들게 했지만 전혀 글자도 안 배운 사람에게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아주 무식하고 혈기만 가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이름은 마가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세요. 자,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강도를 잡는 것까지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이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예수님의 발언을 중심으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 속에 물론 베드로도 한 몫을 합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찬찬히 읽어보십시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일단 이 밤은 율법에도 로마의 법에도 불법의 밤입니다. 적어도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려면 밤에 소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위법이에요. 게다가 사형에 해당할 정도의 중범죄자를 다룰 때에는 당일날 당장 처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 사건 자체를 숙려시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다음날 바로 법집행을 하거나 판결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불법으로 무법하게 밤중에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심문 과정에서부터 인간의 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심문을 받고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 예수님이 불법으로 신문받고 있는 진행 과정을 모두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여기 지금 베드로 하나가 아랫들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불을 숯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숯불이 정확하게 가야바의 뜰에 피어오르던 그 숯불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베드로에게 실추한 사도권을 회복시킬 때 바닷가에 피워놓았던 그 불이 숯불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끔찍한 밤이지만 그 배반의 현장을 기억해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건 그에게 일절 어떤 신문도 추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닷가에다가 그 가야바의 불법의 밤에 불법의 재판이 진행되던 그 마당에 피워놨던 그 숯불을 바닷가에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베드로에게 끔찍하지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베드로가 그 배반을 곱씹으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던 중요한 동기가 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2절을 한번 볼까요? 6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는 아랫들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리고 72절 다 같이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베드로의 통곡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여기 밝혀집니다. 마가가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어요. 72절을 다시 보시면 그 동기가 뭐예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뭐가?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못되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뭐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드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전 생애를 뒤집어 엎는 충격으로 요동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견딜 수 없는 후회가 아닌, 유다도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후회를 넘어서 뭘 한 거죠? 회개를 한 겁니다.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통곡하며 나가서 웁니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무너지면서 울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털고 낙향을 하게 되죠. 이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추적하여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울었다라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울었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가리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었던 경험이 있나요? 베드로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고 역설이고 신비입니까?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통곡이었는데 그는 그제서야 영혼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제서야 영혼의 눈을 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또 한 해가 우리 앞에 다사다난했던 수많은 사연을 뒤로 하고 점으로 갑니다. 참 엄청난 한 해였어요. 개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참 엄청난 한 해였어요. 이렇게 한 해를 닫을 때마다 그 한 해가 그냥 365일이라는 또 한 해가 아니라 한 해 한 해가 너무 엄청나요. 낮에도 잠깐 설교 중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켠에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묻고 싶은 어두운 시간들, 기억에 내기 싫은 일들이 우리 앞에 쭉 있어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마지막 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또 드리고 2015년도라는 새해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십니까? 저는 우리 3.1교회를 포함해서 이 시대 자체가 애통을, 참된 애통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3주간의 특세를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세상을 참되게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지독한 슬픔과 앞을 볼 수 없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은 내 곁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스한 손길로 찾아오세요.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우리 3.1교회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2015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슬픔, 어두운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2015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교회의 고통을 위해서 조금 더 베드로의 통곡의 밤처럼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살 같은 본질적 마음이 주 앞에서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합시다. 이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지난주 재직회 결과를 가지고 우리 형식적이긴 하지만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름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마지막 저녁 예배를 닫으면서 한번 서신 채로 감사한 마음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어두웠던 기억들은 다 뒤로 하고
한해 하나님께서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연약했던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에게 또 그렇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한 마음들, 죄송한 마음들 묻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소리내서 새날을 그분의 성품에 묻고 그분의 긍휼에 걸고 다시 한번 또 일어서십시다.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삼일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내 모든 2015년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돋는 햇볕과 같이 광명한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